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 쇼츠에 쿠팡 뷰티 추천템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던 제품들 중에 이번에 레티놀 크림을 사용해보게 됐어요. 이게 쿠팡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크림이라고 해서 더 궁금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와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오늘 영상에서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닥터비타 비타A 크림이에요. 쿠팡에서 스티바A 비타민A 크림 검색하면 최상위에 노출되는 제품으로 가격이 15,0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고 리뷰 수도 꽤 많아요. 약국에도 입점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레티놀 제품이 되게 기본템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레티놀은 비타민A 성분으로 이게 부족한 경우 늘어지는 모공이나 잔주름, 사라지지 않는 잡티 흔적 등이 눈에 띌 수 있고요. 비타민A는 자연적으로 생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직접 발라줘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문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닥터비타 비타A 크림에는 이런 레티놀과 함께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이 함유되어 있고 가격이 저렴해서 레티놀 입문템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제형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촉촉하게 흡수되면서 적은 양으로도 넓게 펴발리고 촉촉하게 광이 돌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다, 모공이 없어져 이런 얘기는 하기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저녁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결이 엄청 매끄럽더라고요. 한동안 환절기라서 코 이런데 각질이 엄청 많이 들떴었는데 비타A 크림을 꾸준히 바르다 보니까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각질이 들뜨지 않고 피부결이 오돌토돌하거나 푸석한 거 없이 정말 매끈해졌어요.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에요. 사실 이 제품이 완전히 저함량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처음에 테스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썼다가 레티놀 부작용을 살짝 겪었거든요. 저는 민감성도 아니고 이전에도 레티놀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서 이 제품도 괜찮겠지 하고 따로 적은 기간 없이 그냥 일반 크림처럼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흔한 레티놀 부작용으로 따가움, 가려움, 붉어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이 제품이 나랑 안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피부를 다 진정시킨 다음에 주의사항을 다 지켜서 매뉴얼대로 바르니까 자극 없이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영상에서 꼭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레티놀은 빛과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저녁에만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 1-2주 동안은 격일로 사용해서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한번 사용할 때에는 양볼에 쌀알 혹은 새끼손톱 정도의 양이 적당하고 가능하면 보습크림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사용 중에 혹시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자극이 나타난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했다가 피부가 다 회복되고 난 후에 좀 더 적은 양으로 그리고 더 긴 주기 로 사용량을 조절해 볼 수 있어요. 레티놀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제품이나 비타민C 성분이 고함량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비타A 크림 사용 후에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크림을 한 번 더 덧바르면 자극은 적게 효과는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닥터비타 비타A 크림은 너무 저함량은 아니면서 가격 부담 없이 레티놀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저함량 레티놀 써보고 너무 효과가 없었다 하는 분들이나 레티놀을 좀 더 제대로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의사항은 꼭 지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꽤 만족스러운 크림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